안녕하세요. 자생한방병원 이남호 원장입니다. 어깨 통증이 있는데 50견인지 아닌지를 문의 주셨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깨 관절은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이죠. 그만큼 어깨를 움직이는 가동 범위도 넓고 자유도도 높아요. 문제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손상도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퇴행성 변화, 외부 충격, 잘못된 자세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어깨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두 질환의 발생 원인을 먼저 살펴보면요. 딱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질환의 발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깨는 네 가지 근육이 감싸고 있는데요. 이 근육들을 모아서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근육들이 뼈에 붙는 부위를 힘줄이라고 하는데 이 힘줄에 자극이 가해지거나 염증 또는 퇴행성 변화로 파열이 생기는 경우를 회전근개 손상 또는 파열이라고 말하고요. 유착성 관절낭염, 즉 50견은 어깨 관절 전체를 감싸고 있는 관절주머니, 관절낭이 있어요. 이 관절낭이 들러붙으면서 유착돼 버려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죠. 50견은 특별한 외상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픕니다. 아프면서 어깨를 들어 올릴 수 없을 때 50견 유착성 관절낭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디가 문제인지를 정리해 보면 어깨에는 관절이 있고 어깨를 움직이는 근육의 힘줄이 있죠.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즉 50견, 유착성 관절낭염을 말하고 근육의 힘줄이 찢어지고 다치면 회전근개 파열 혹은 손상이 되는 겁니다. 두 질환의 증상이 매우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기는 해요. 50견은 여러 방향에서 팔을 못 움직이고 통증이 나타나는 반면에 회전근개 파열은 팔을 들어 올릴 때 특정 각도에서만 아프죠. 90도, 120도 사이에서 팔을 들어올 때 통증이 있다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할 수 있어요. 회전근개 파열의 통증은 파열이 일어난 어깨 부위보다 팔꿈치 위쪽, 위팔 부위에서 느껴지는 방사통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파열 부위의 염증으로 인해서 밤에 혹은 잘 때 야간 통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아픈 쪽 어깨 쪽으로 누웠을 때 다친 부위가 압박되면서 통증이 심해지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 어깨에서 파열된 힘줄이 움직이면서 관절에 걸려 어깨를 움직일 때 뚝뚝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할 수 있어요. 50견은 통증도 물론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깨 관절이 움직이는 것을 제한받는 것입니다. 어렵죠. 둘 다 아픕니다. 둘 다 움직이기 어려워요. 자가진단으로는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평가를 통해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아픈 팔을 들어 올렸을 때 건강한 쪽 팔과 동일하게 팔이 올라가면 회전근개 손상을 의심할 수 있고요. 50견의 경우에는 관절낭이 들러붙어서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 못 올리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줘도 저항이 걸려 있어서 팔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관절낭이 뒤에서 관절을 세게 딱 잡고 있기 때문에 팔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무릎이 아프면 당장 걷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 바로바로 가게 되거든요. 이에 반해서 어깨는 많이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생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어깨 통증이 한 달 동안 지속되고 움직임도 떨어진다면 유착성 관절낭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기가 쉬운데 뒤늦게 치료를 시작하면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유착성 관절낭염 50견은 기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조금씩 좋아지더라도 어깨의 움직임, 즉 기능이 더욱 떨어지면서 굳어가기가 쉽습니다. 회전근개 손상은 평소 어깨를 쓸 때 조금씩만 조심해도 예방을 할 수 있어요. 어깨에 안 좋은 자세, 특히 삐딱하게 앉아서 한쪽 팔만 팔걸이에 받친 자세, 장시간 한쪽 옆으로만 누워서 자는 습관 등이 회전근개와 어깨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고요. 골프, 테니스, 야구, 볼링 등 편측성으로 한쪽 팔만 과도하게 사용하고 어깨 움직임이 큰 운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가동성 준비 운동을 통해서 부상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운동 후에는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